이제 약간 청순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속눈썹을 한번 붙여볼게요. 눈 길이 좀 잠깐 볼게요. 조금 잘라야겠다. 저 웬만하면 짧은 쪽을 자르거든요. 앞에는 웬만하면 중간부터 끝에 붙고 나서 그래야지 여기가 붙어 있어야지 여기 붙여도 뒤에가 안 떨어지거든요. 그 다음에 앞에도 이렇게 딱 눈에 뭐 있어요? 풀이 아직 안 마른 거예요. 풀이 마르면 투명해지거든요. 이제 블러셔를 들어갈 건데 핑크보다는 코랄이 너무 예쁘게 어울리는 얼굴이에요. 하지만 오늘 전 남자친구를 만나는 거잖아요. 코랄만 바르면 어딘가 모르게 노숙해 보일 수도 있어요, 자칫. 그래서 핑크랑 섞어서 쓸 거예요. 그러면 핑크를 단독으로 썼을 때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예쁘게 연출을 하실 수 있거든요. 약간 좀 실키한 제형이에요. 뽀송뽀송하게 파우더리하게 마무리가 그죠? 공포를 해놓고 다홍빛의 버밀리온 컬러인데 그쵸, 예쁘죠? 그 다음 이제 약간 이게 크리미한 제형이었으니까 이번에는 파우더리한 제품을 쓸 건데 그래도 사랑스러움은 남아 있어야 되니까 아주 힘이 없고 큰 블러셔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딱 중앙, 그러니까 1, 2, 3으로 나눴을 때 1과 2번 지점까지는 아주 가볍게 핑크빛을 조금 남겨두는 거야. 사랑스러움을 조금 표현을 해주는 거죠, 과하지 않게. 그럼 자연스럽게 버밀리온 컬러랑 어우러져서 너무 노숙하지 않게 좀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자, 이제 입술 한번 가볼게요. 치크랑 같이 톤을 좀 맞춰주면 예쁘거든요. 되게 무스 같은, 무스? 시폰? 막 그런 느낌에서 가벼워요. 끈적거리는 것도 없고 거의 컬러감이 안 드러나는 옅은 핑크 컬러의 글로스를 살짝만 얹히듯이 발라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. 입술 중앙을 위주로 핑크빛 은은하게만 잔류를 시켜주는 거죠. 속눈썹을 이제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뷰러로 이질감이 안 들게 힘을 거의 안 주고 가볍게 인조 속눈썹에 자연스럽게 마스카라가 이렇게 약간 덩어리지게 같이 이렇게 붙으면서 훨씬 좀 정말 내 속눈썹에 마스카라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 남아있는데 엄청 펄감이 심해요. 그러니까 되게 심해요.